나는 뒤로 무너졌어, 지금. 여기서. 왜냐면, 이 뒤처지는 거 없이 회전을 걸려고 한다. 그거는 똑같이 스핀아웃 현상이 생기면서 이 공의 힘을 절대 못 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저 지금 마지막 피니쉬 동작 어땠어요? 괜찮았나요? 그래서? 이 양쪽 엉덩이가 지금 다 보이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실수하는 이 미스샷이 옆에서 보면, 측면에서 보면 이 양쪽 엉덩이가 치고 나서 이렇게 다 보여야 되거든요, 여기서.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밀리거나,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밀려버거나, 아니면 약간 이렇게 뒤에서 엉거주춤하게 되는 형태의 피니쉬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봐서 그냥 여러분들께서 아, 나는 왜 자꾸 이 선수처럼 이렇게 멋진 피니쉬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그게 되려면 이제 임팩트 우리가 시점에서 이 왼쪽 엉덩이가 이제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면에서 대부분 많이 보이는 약간 형태의 스윙이 이거예요. 오늘 레슨비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옆으로 스웨이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얼리 익스텐션 동작을 하면서 지금 보면 왼쪽 무릎의 형태가 좀 많이 보이실 거예요. 이런 형태로 이 허벅지가 보이게 된다면 여러분은 벌써 잘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올바르게 절대 되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올바른 자세는 왼쪽 엉덩이가 치여준 상태에서 임팩트가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게 지금 기본적으로 되려면 우리가 첫 번째, 체중이동. 왼쪽으로 무조건 여기서 백스윙을 오른발로 이렇게 옮겼다가 왼쪽으로 무조건 이 뒤더지는 동작이 있으셔야 돼요. 이 뒤더지는 거 없이 회전을 걸려고 한다. 그거는 똑같이 스핀아웃 현상이 생기면서 이 공의 힘을 절대 못 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 체중이동을 해라. 왼쪽으로 체중을, 오른발로 옮겨졌던 이 체중을 왼발로 다시 이동을 시켜라.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왼쪽을, 엉덩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왼발로 이 압력점이 생겨 있어야지만 이 압력점을 딛고 일어나면서 지금처럼 왼쪽 엉덩이가 보여지는 형태의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백스윙을 가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뒤집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런 형태 스윙밖에 안, 되게 엉거주춤하고 별로 안 이쁘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왼쪽으로 체중이동을 해라. 자, 갔다가 왼쪽 체중이동을 해라. 이거를 첫 번째 스텝으로 밟으셔야 돼요. 백스윙을 갔다가 여기서 올라갔다가 왼쪽 걸어. 대신 주의할 거는 이거 안 돼. 안 돼요. 이거는 역피부 안 되고, 들었다가 왼쪽, 들었다가 왼쪽, 이게 먼저예요. 첫 번째. 그래야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회전을 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왼쪽으로 이렇게 걸었으면, 자, 걸었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왼쪽이 지금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때쯤이면 체중 분배가 왼쪽 앞꿈치 쪽에 쏠려 있어요. 발가락 쪽에. 이 발가락 쪽에 쏠려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힘을 우리가 지면을 향해서 밀어내셔야 돼요. 지면을 향해서 힘을 쓰는 방향은 사실 이쪽이에요. 이쪽. 그러니까 우리가 화살표 따지면 이쪽이거든요. 이쪽. 저쪽, 저쪽. 저쪽으로 쓰는데 우리가 지면을 이길 수 있을까요, 과연? 못 이겨요. 지면을 내가 쓰는데 못 이겨서 뒤로 밀려나는 형태가 되셔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왼쪽 뒤로 보내라고 했으니까 갔다가 이건 아닌 거지. 밀어내는 힘 없이 그냥 뒤로만 빠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또한 잘못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힘을 쓸 때, 자, 왼쪽으로 뒤덮으면은 이 왼쪽 앞꿈치 쪽에 있는 힘을 지면 쪽으로 쓰면서 이제 반대로 익스텐션이 생겨요, 이렇게. 그러면 이 동작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처럼 왼쪽의 힙이 완전하게 보여질 수 있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중간에 연습을 좀 느낌을 이제 잡아볼 수 있는 게, 얘를 앞으로 이렇게 모아요. 이렇게 앞으로 모아서 여러분들이 연습해볼 수 있는 게, 대부분 이 왼쪽 허벅지가 보이고 왼쪽 무릎이 보이는 형태는 막혀있는 형태, 이제 얼리 익스텐션, 배치기 동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실은 상태에서 뒤쪽으로
이런 힙의 형태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이 느낌. 가서 둘. 자, 한 번 더. 둘. 이렇게. 이 모양이 임팩트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잘못된 거는 가까워져. 가까워져. 이렇게. 오늘 레슨비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여기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숭구리당당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중간중간에 자꾸 집어 넣어줘요. 아,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열심히 안 한 거야, 그거는. 그냥 말로만 열심히 한 거지, 그냥. 여기서 계속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제 느낌에 딱 이거 했을 때 저는 어디에 텐션감이 오냐면 왼쪽 여기 둥근 쪽 있죠. 이 왼쪽 둥근에 조금 텐션감이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뒤로 약간 이 둥근 자체가 뒤쪽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굉장히 스트레칭이 많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치는 사람은 여기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왼쪽에. 여 둥근 쪽에 아무런 프레셔도 없고요. 아무런 스트레칭 느낌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떠 있는 느낌이어서 그냥 허공에 그냥 힘이 분산돼 버리는 거야. 이때 여기서 그 느낌으로 제가 방금 이거 보여줬던 느낌으로 최대한 제가 비슷하게 해볼게요. 여기서 자 갔다가 나는 뒤로 무너졌어 지금 여기서 왜냐면 이게 올바르게 여러분들 체중이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체중이 오히려 뒤로 가면서 뒤로 무너질 수 있어. 여기서 과하게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방금 여기서 같이 영상을 제가 한번 봐볼게요. 보면은 지금 최대한 여기서 익셀저 하지 않아요. 그대로 뒤에서 빠지면서 컨택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지금 그러니까 딱 지금 양쪽 엉덩이 딱 지금 보이잖아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들 보이는 피니쉬 뭐냐면 피디님도 아마 공감하실 텐데 앞쪽으로 많이 실려요. 어떤 형태냐면은 백스윙 갔다가 딱 이거야. 버티다 안 돼 하면서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대부분 많이 보이는 게 이런 형태예요. 여기서 저는 익숙하죠. 왜냐면 이런 거 많이 보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 뒤로 넘어가는 이 체중의 포지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첫 번째 체중 그 다음에 우리가 힘을 쓰는 방향 힘을 바로 뒤는 쓰면은 그거는 무의미한 거고 내가 이쪽 방향으로 힘을 쓰면서 그 힘에 못 이겨서 뒤로 넘어간다 라는 느낌을 갖고 해야지 자연스럽게 우리가 힐에 실려지는 형태의 스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임팩트 때 왼쪽 엉덩이가 보이고 넘어가면은 양쪽 엉덩이가 지금처럼 이쁘게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잘 돼야 되는 건데 성급하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계속 이제 우측으로 푸시성 나오는 거고 제대로 이제 못 부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느낌에. 자, 다시 해볼게요. 올라가셨다가 제 힙 여기 보여? 왼쪽 여기 떠지는 거? 앞꿈치? 굉장히 많이 떠져 있죠, 여러분들. 이런 느낌으로 피니쉬를 많이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이 이상하게 맞았어. 이상하게 맞았어도 여러분들은 저 피니쉬를 예를 써서 만들려고 하셔야 돼요. 무너지기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럼 그게 익숙해져요. 이게. 그래서 방금처럼 이렇게 치고 나서 뭔가 내 이 여기 있죠. 여기 누구 꼬리뼈를 누가 잡아가지고 뒤로 누가 땡긴다. 이런 느낌이 드셔야 돼요. 그럼 모든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제 기준으로 했을 때 뒤쪽으로 굉장히 쏠려지는 느낌을 갖는데 올려갔다가 그냥 이 느낌이면 똑같이 들립니다. 여러분들. 체중이동. 체중이동 먼저 넣고 그 힘을 반대로 앞으로 쓰면서 뒤쪽으로. 이 느낌이 되셔야 돼요. 여기서. 맞죠? 뒤로 땡기라고 했다고 갔다가 뒤로 이거 안 되는 거지. 여기서. 그러면 이제 똑같이 뒤로는 갔죠. 뒤로는 체중이 옮겨졌지만 상체나 이런 거 다 무너진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양쪽에 힙이 보여지지 않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레슨비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이언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보여지고 싶은 포지션 중에 하나인 거고. 자, 다시 천천히. 갔다가. 이렇게 쳐지면 사실 컨택은요, 대부분
안쪽에 맞는 형태가 초보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이쯤이나 아마 한 여기 살짝 토 쪽에 걸쳐지는 형태의 스윙이 나올 텐데 만약에 연습하면서 여기 맞는 사람들 있죠. 앞쪽에 맞는 사람들이면 팔을 당기는 거예요. 그냥 몸 쪽으로 팔을 헤드는 우리가 타겟 방향보다 약간 앞으로 빠지긴 하지만 손은 들어가는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맞아요. 손은 들어가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건데 팔을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당겨버리니까 토우에 급격하게 맞아버리는 거죠. 체중까지 뒤로 보내려고 하니까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처음에는 이거를 어디에 맞춰야 되겠다 이런 걸 크게 의식을 하지 마시고요. 아까처럼 제가 순서별로 알려드렸잖아요. 체중 이동을 하고 첫 번째로는 백스윙 올라갔다가 무조건 체중 이동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앞쪽으로 힘을 쓰면서 뒤로 익스텐션 가서 익스텐션 이렇게. 근데 아까도 이제 뒤로 힘을 이쪽으로 쓰는데 이쪽 방향으로 쓰는데 밀리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힘을 쓰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많이 의식을 해서 연습을 하셔야지만 양쪽 엉덩이를 좀 보여주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자 순서별로 자 천천히 느껴져. 그래 저 보면 지금 보면은 풀스윙 잘 안 하죠. 핀시까지 잘 안 넘어가잖아요, 여러분들. 굳이 저는 아이언샷을 할 때는 굳이 이거를 내가 이렇게 넘길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사실. 4분의 3 정도 핀시 딱 걸려가지고 해도 다 제거리 갈 거고 굳이 오바해서 안 넘어가는데 억지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아라. 여기서.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한 이 세 가지. 체중, 힘을 쓰는 방향,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피니시 동작에서 왼쪽 힐로 실리는 거. 여기서 그래야지 우리가 이쁜 피니시를 만들 수 있고 임팩트 때 양쪽 엉덩이가 보여지는 그러니까 왼쪽 엉덩이가 보여지는 모션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집중해서 연습해 보시면 훨씬 정타율이 올라갈 거고 따라서 골프가 좀 더 쉬워지실 것 같아요. 이상으로 박주영 프로였습니다.